구름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휠을 올리면, 내리면, 올리면. 자, 휠을 내려 볼게요. 내리면 이런 식으로 구름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휠을 올리면, 내리면,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휠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작동한다는 얘기는 사용자가 지금 휠을 올리고 내리는지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휠을 올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딩 애니메이션을 배울 때 여기 안에 이미지가 192개나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휠을 움직였을 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 100번째 이미지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휠을 내리면 순간순간 101번, 102번, 103번, 104번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게 지금 이 예제의 핵심입니다. 사용자가 휠을 올리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올린다라고 하면 101번에서 102번, 103번, 104번. 만약에 내린다라고 한다면 100에서 99번, 98번, 97번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하는 게 지금 이 예제의 핵심이라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어야 되냐면 휠을 올리고 내리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운받으신 거 안에 혹시 샘플이 다른 게 있나 한번 봅시다. 따로 없군요. 그러면 사이트 들어가 봐서 샘플을 하나 다운로드하고 얘가 해주는 역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제에서 HTML 소스 좀 볼게요. 그러면 HTML 보고 있습니다. 자, HTML 소스를 보면 지금 JS 안에 벤더 안에 jQuery 마우스의 휠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했습니다. 저 라이브러리의 원본 사이트에 가서 사용법을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이 파일을 열면 아마도 원본 문서의 위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당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JS 폴더 안에 벤더 안에 jQuery 마우스 휠 열어보면 해당 라이브러리를 열었고요. 원본 사이트에 주소가 없는데 누구한테 고맙다는 얘기만 있고 잠깐만. 카피라이트는 얘한테 있다라고 돼 있고 검색을 해봐야 되겠는걸? 여기는 이걸 관리하는 회사일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얘 GitHub 들어가 있고 GitHub에서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찾아? 휠 델타의 컬렉터 얘일 것 같긴 한데 검사해 볼게요. jQuery에 마우스 휠 해서 검사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검색 결과에서 jQuery의 마우스 휠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봐 주세요. 검색 결과에 보면 여기 있을 거예요. 페이지를 보고 계시죠? 맞습니까? 자, 예, 다운로드를 해볼 거고요. 그러면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서 얘가 하는 역할을 알려줄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한 다음에 여기 다시 와서 얘 문법을 확인을 해볼게요.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GitHub에 주소로 들어와 있고요. 클론 앤 다운로드 해서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다운로드 zip 해서 만약에 git으로 해서 한다면 git bash 들어가서 git하고 클론하고 클론 뒤에 이 주소를 넣으면 얘 소스가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git을 쓰겠다라고 해놓은 그곳에 가서 git bash here 예를 들어서 클론 git 클론 하고 이 주소 있잖아요. 이 주소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으면 클로닝해서 해준다고요. 신기하죠? 네. 기술 쓰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화면 작대할게요.
뭐 그냥 다운로드 압축하는 거나 저걸 그냥 클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저는 ing 폴더에 들어와서 git 클론하고 요 주소 넣었어요. 여기에 이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눌렀을 때에 여기에 git 주소 있지 않습니까? 그 주소를 붙여넣기 해서 넣으면 클론 복사한다고요. 그걸 그대로 저 폴더에다가 다운로드해서 압축 푸셔도 되고 Git을 쓰셔도 되고 됐어요? 다운로드해서 압축을 풀든 Git의 클론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주소에 있는 걸요 저는 ing 폴더에다가 그대로 복사를 해왔어요. 어쨌든 다운로드 하셨습니까? 돼요? Git 클론 해보셨습니까? 잘 들어옵니까? 자, 그러면 해당 폴더에 가볼게요. 테스트 폴더에 가서 여기에 인덱스 HTML이 있어요. 인덱스 HTML을 브라우저에서 열어볼게요. 여셨습니까? 다운로드해서 소스를 다운로드 하든 git 클론을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하든 어디에 테스트 폴더 안에 있는 인덱스 HTML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괜히 복잡하게 여러 개 있긴 한데 마우스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구분을 여기 3에서는 마우스 올리고 나가는 걸 구분을 해주고 있고 전 테스트 1에서 다시 한번 보고 있고요. 휠을 올렸습니다. 휠을 위로 올렸다고요. 북쪽으로. 그래서 노이스 업 하고 양이 나와 있어요. 델타의 팩터라고 해서 100픽셀 정도 위로 올렸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래로 내리면 다운 해서 남쪽으로 100픽셀 정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스크롤 양을. 오케이? 이렇게 위, 아래 구분을 해주고 있다고요. 누가? 지금 우리가 로드하는 마우스 휠이라는 저 라이브러리가 여기에 로드하는 이 jQuery의 휠 JS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로드를 했으니까 얘를 한번 사용법을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사이트 다시 한번 가봅니다. GitHub의 사이트 다시 한번 볼게요. 사용법은 요렇대요. 사용법은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둘다 똑같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는 on에다가 이벤트의 종류를 썼고요. 우린 보통 이 이벤트의 종류를 on이라는 이 메서드를 생략해서 쓰죠. 그죠? 그러면 생략을 하면 그냥 이렇게 마우스 힐 해서 어디에 my element 그 요소에 마우스 휠이 생기면 할일 했을 때 여기 콘솔 로그에다 지금 이벤트의 델타 x와 델타 y 그리고 델타의 양 어느 쪽으로 위아래로 위아래 중에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와 그리고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알수 있대요.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거에도 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얘가 로드되어 있으니까 뭐 신이라고 여기에서라고 해도 되고 바디에서라고 해도 되고 그죠? 선택자는 그러니까 JS에 가서 써볼게요. 자 문법 그대로 카피해 올렵니다. 여기 using the event helper라는 코드 복사했어요. 잘했습니까? 복사하셨으면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는 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디로 해보겠다고요. 바디라고 했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벤트 x와 이벤트 y 요 자체 이 마우스 휠이 생기는 이 요소 자체에 이벤트를 지금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물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 함수는 그죠? 물고 들어와서 걔가 가지고 있는 저 매개변수 안에서 델타 x라는 값, 델타 y라는 값, 델타 팩터라는 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대요. 브라우저 화면 봅시다. 자, 브라우저 화면 보고 있고요. 콘솔 열어볼게요. 콘솔에서 휠을 내렸는데 잠깐만요. Undefined 바디는 못 불러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요소를 콕 지정을 해볼게요. 바디 말고 ID 또는 클래스명 씬 한번 불러와 볼게요. 클래스명 씬 해봅시다. 새로 고침했고요. 휠을 올리고 잠깐만 그래 들어오네. 안에 이미지가 일단 나오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자 일단 이미지를 보면요.
이미지가 지금 화면에 다안 나오고 있어요. 이 이미지는 우리가 어떤 예제에서 한 거랑 똑같은 거냐면 이미지의 비율에 따라서 원래본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이었나? 화면을 잘 보시면 제가 화면을 어떻게 보든 간에 이미지가 항상 센터에 이미지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main.js를 보고 있고요. main.js의 완료본을 보고 있습니다. main.js의 완료본 모두 복사할게요. full width와 height의 완료본 안에 있는 JS입니다. 위에 다큐멘트가 준비되면 할 일, 아래 그 부분만 빼고 모두 복사해 왔어요. 자, 컨테이너는 좀 바꾸겠습니다. 자, 저 컨테이너가 누구냐면 우리가 기존에 누구의 크기를 바꾸는 거냐면 이미지는 이미 CSS에 가보면 CSS에 가보시면 이미지 시퀀스 안에 이미지는 이미 포지션으로 해서 화면을 다 쓰게 되어 있어요. 안 보이는 건 이제 우리가 휠을 통해서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 그 순번에 맞는 이미지만 보이게 하는 거니까 지금은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휠이 바뀌었을 때 누구를 바꿀 거냐면 요 이미지 시퀀스만 바꿀 거라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이 이미지 시퀀스입니다. 그죠? 이 시퀀스 넣어볼게요. 여기에서 얘가 이미지의 시퀀스라고요. 됐나요? 자, 변수명 이미지 시퀀스라고 했고 이미지 크기는 아마 똑같을 거예요. 얘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저장하고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바뀌면 윈도우의 사이즈가 바뀌면 그 사이즈에 따라서 어디를 100%로 맞출지, 하이트에 100% 맞출지, 위드를 100% 맞출지 그거에 따라서 높이나 너비는 비율을 유지하면서 하려면 얼만큼 너비를 계산해야 되고 그게 가운데 있게 하려면 get 값을 또는 left 값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지난 코드로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거고 자, 예,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제보에 따르면 다운받은 소스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된답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까 다운로드를 아까 제가 그 폴더에 했군요. 폴더에 가서 jQuery 마우스 휠이라는 거 다운로드 했었고요. 거기에 jQuery의 마우스 휠 min.js를 가져오든 마우스 휠을 가져오든 지금 우리는 HTML에서 가보면 단축으로 안 되어 있죠? 그냥 jQuery 휠 JS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걸로 덮어 씌울게요. 카피. 지금 예제로 오셔서 JS 폴더 안에, 밴더 안에 덮어 씌우기 하겠습니다. 지금 다운받으신 거, 좀 전에 다운받으신 거로 jQuery의 마우스 휠을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JS에 지금 ID 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컨테이너로 바꿀게요. 어차피 그놈한테 마우스 휠이 생기면 이니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꿨다고요?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했고요. 이제 이미지는 나오고 있고 화면을 볼게요. 콘솔에서 자, 지금 제가 아래로 내리고 있고요. 위로 올리면 아래로 내리면 위로 올리면 아래로 내리면 자, 위로 올렸을 때에 예, 두 번째 값이 1이 나오고 있고요. 아래로 내렸을 땐두 번째 값이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어요. 앞에 값으로는 마우스 휠을 올리는지 내리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죠? 확인됐습니까? 왜냐면 콘솔을 보시면 델타 y 우리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휠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확인을 해보면 얼마큼 움직이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방향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벤트에 델타 y만 남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벤트에 델타 y만 남기고 다시 한번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했고요. 마우스를 휠을 내리면 마이너스 1, 올리면 1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if문을 작성해서 사용자가 올리는지 내리는지를 구분할 방법이 생겼죠? 무슨 값이? 델타 y의 값이 1이라고 한다면 델타 y의 값이 1이라고 한다면
위로 올리는 거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아래로 내리는 거라고요. 그죠? 마이너스 1이 아래로 내리는 거라고요. 확인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방향은 알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걸 차근차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첫 번째 해야 될 거를 좀 적어볼게요. 주석으로 해서 적어봅시다. 자, 사용자가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 마우스 휠의 방향을 알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방향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애니메이션 효과라는 건 순차적으로 다음 이미지, 다음 이미지, 다음 이미지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죠? 192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이미지를 열자마자 보여주고 있다고요. 휠에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는 안 보이고, 다음 이미지가 보이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우스 휠이 멈추면 서서히 속도를 낮춰서 애니메이션을 종료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완료번호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제가 마우스를 지금 한번싹 내렸어요. 한번 내렸다고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뗀 다음에도 살짝 움직이다가 멈추잖아요. 손을 떼는 순간 확 멈추면 안 된다고요. 약간 딜레이가 있어야 돼요. 위로 올리면, 지금 위로 올린 다음에 손을 이렇게 떼고 있었는데도 아직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멈춰야 된다고요. 그러면 마우스의 방향에 따라서 이미지만 단순히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마우스의 방향에 따라서 일정 시간 다음 이미지, 다음 이미지, 다음 이미지 보여주다가 휠이 멈췄다라고 한다면 순차적으로 서서히 속도를 낮춰서 다음 이미지, 다음 이미지 보여주는 걸 천천히 하다가 종국에는 멈춰야 된다고요. 그걸 지금 짜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냥 1대1로 띵띵띵띵 이렇게 해서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라면 쉬운데, 슥 했을 때 약간 밀리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있어야 그거를 구현을 해야 합니다. 됐습니까? 일단 뭘 해야 될지는 파악을 하셨죠? 자, 그러면 HTML 안에서 지금 얘를 보고 있는데, 그 다음 건 얘를 보여줘, 얘를 보여줘, 얘를 보여줘, 그렇게 지금 짜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순번을 통해서 보이고 안 보이게 하겠지? 그러면 변수는 아까 어디까지는 잡았냐면 이미지 시퀀스까지는 잡았어요. 컨테이너라고 잡았단 말이에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라고 해서 얘도 변수로 잡지요. 제스 가봅시다. 컨테이너 안에서 이미지 태그 변수로 잡겠습니다. 이어서 쓸까요? 여러 개 한꺼번에 해야 될것 같은데. 이어서 쓸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이미지의 개수를 알아야 돼요. 왜 개수를 알아야 되냐면, 192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휠을 내릴 수 있거든.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죠? 그냥 끝에 가서 계속해도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루프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니까 이미지의 개수를 알아야 돼요. 이미지의 총 개수와 뭘 알아야 되겠냐면, 현재 사용자가 보고 있는 이미지, 지금 10번째를 보고 있는지 100번째를 보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100번째를 보고 있다가 휠이 멈췄다고, 다음에 휠을 내리면 그 다음부터 보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현재 보고 있는 이미지도 알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미지 번호라고 할게요. 변수를 잡으면 프레임에
우리가 영상은 하나하나가 영상처럼 보이는 거는 하나하나마다 키프레임이 있어서 그 프레임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1초에 29장이 돌아간다라고 해서 29프레임, 30프레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변수명을 프레임의 랭스라고 하나 만들고 어디의 개수? 여기 이미지의 개수를 구해와야 되겠다고요. 이미지의 랭스. 자, 이미지의 총 개수를 프레임의 랭스라는 변수. 변수명은 다 앞에 달러 사인을 붙입시다. 그냥 통일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 현재 보고 있는 거라고 해서 current의 frame이라는 변수를 잡을게요. 시작하자마자는 일단 첫 번째를 보고 있을 거니까 0으로 시작을 하겠다고요. 자, 휠을 내리면 쭉 가다가 서야 돼요. 쓸수 있게끔 뭐를 만들 거냐면 애니메이션의 진행과 관련되어 있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변수명 카운터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이건 진행 상황을 카운터할 용도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개 중에 100개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을 보고 있는 건지 파악을 하겠다고요. 자, 휠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종국에는 멈춰야 된대요. 멈추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냐면 속도가 있어야 되겠어요. 속도를 뭐로 할 거냐면 가속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Velocity라고 써볼게요. 이 가속도라는 저 변수명은 시작하자마자는 0이고요. 휠을 올리면 제가 늘어났다가 다시 0이 돼야 돼요. 저 가속도가. 그래야지 멈추게 할 거라고요. 오케이. 전에 속도, 가속도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이제 시작을 할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일정 시간마다 사용자가 지금 휠을 움직이면 일정 시간마다 이미지를 보이고 안 보이게 하는 set time up을 set interval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멈추려면 애초에 변수명을 잡고 가겠습니다. 타이머라는 변수명을 하나 만들게요. 셋 인터벌을 멈출 용도로 셋 인터벌 대상의 이름으로 타이머라는 걸 만들 건데 일단은 이렇게 해도 되고 안에 null이라고 해서 값을 지정하는데 없는 값을 지정한다라고 해도 돼요. 우린 기존까지는 그냥 세미콜론만 찍고 안에 값이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undefined라고 해도 되고 null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비워놓으면 이 안에 변수명을 만드는 저 시점에서는 이 안에 뭐가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문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숫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배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를 들어올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null이라고 해놓으면 일단 null도 값의 일종, 없는 값의 일종이니까 없는 값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냐면 이제 마우스에 휠이 생기면 할 일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세미콜론을 해서 변수명들을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마우스에 휠이 생기면 할일 볼게요. 이벤트의 델타 y라는 값을 보면 아까 아래로 내리면 다시 한번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좀 볼게요. 구분 좀 하자고요. 자, 이러고 침했고요. 아래로 내리면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러면 주석 좀 달게요. 이 델타 y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아래로 내린 거예요. 그죠? 1이라고 하면은 위로 올린 거라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일단은 휠이 생기면, 마우스에 휠이 일어나면, 뭐할 거냐면, 일정 시간마다 시간을 체크를 해서, 현재 이미지에서 다음 이미지, 다음 이미지, 다음 이미지가 보이게끔 하는 걸 작성을 할 거라고요. 제가 지금 말한 것만 보더라도, 조금 길고요. 이게
휠이 생기면 또 저희를 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는 그냥 함수로 써버릴 거예요. 함수의 이름은 start 애니메이션이라는 함수를 만듭시다. 델타 y는 아직 안 쓰고 있어요. 저건 좀 이따가 쓰겠습니다. 거꾸로 지금 좀 순서대로 설명할게요. 왜 필요한지를 지금 써놓고 하면 저게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start animation이라는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 필요에 따라서 여기 안에다가 변수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start animation이라는 함수가 할 일을 적어볼게요. function 이 함수가 할일 적어볼게요. 자, 이 start animation이라는 함수는 언제 작동해야 되냐면 휠이 멈춘 다음에만 작동을 해야 돼요. 휠을 마구 내린다라고 해서 계속 중첩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멈춘 다음에만 작동하게끔 하고 싶다고요. 여기에서 실행 중인 애니메이션이 없으면 얘를 실행할 거예요. 그 실행 중인 애니메이션은 지금 이 스타트 애니메이션입니다. 스타트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할 일이라고요. 얘가 우리가 set 인터벌을 멈추려면 이름 대상이 있고 그죠? 대상을 지정하고 걔가 없으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set 인터벌을 지정을 하는데 우리가 위에서 타이머라는 변수를 잡았다고요. 타이머에 앞에 달러 사인이 있던가? 네, 달러 사인이 있죠. 이렇게 달러 사인이 있고 얘 안에다가 set 인터벌 할 일도 함수로 1초를 아니 30 1초를 30번으로 나는 횟수마다 뭐가 요 애니메이트 시퀀스라는 함수가 돌아가라는 걸 스타트 애니메이션에 넣어놨어요. 자, 얘가 언제 작동해야 되냐면 지금 이거 이 스타트 애니메이션이라는 함수는 요 set 인터벌이라는 걸 이름 타이머라는 거에다 담아놨다고요. 자, 그러면 타이머 얘가 끝나면 이 start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타이머 안에 값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타이머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실행돼야 된다고요. 휠을 올리고 내리고 했을 때 멈춰 있는 상태, 그 멈춰 있는 상태에는 여기 타이머의 값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얘가 start 애니메이션을 작동을 할 거고 실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set 인터벌이 어디에 이 변수명 여기에 담겨 있다고요. 멈추면 저 변수명 안에 값이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if문을 어떻게 작성하냐면 여기에다가 if 얘의 값이 없으면 그때 뭐를 해? 이걸 해라고 해서 이렇게 감싸줍니다. 이러면 이전에 set 인터벌이 작동을 하고 있으면 다시 작동하지 않고 얘가 멈춰 있으면 그러면 작동한다고요. set 인터벌이 작동하고 있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실행하라고. 자, 그러면 얘도 함수예요. 그걸 여기다가 또 일일이 넣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쟤를 또 함수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function 누구 얘가 할일 적어볼게요. animate sequence라는 함수가 할 일을 적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animate sequence가 할 일은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 흔 사라지고 다음 거 휠을 방향에 따라서는 지금 보여진 이미지는 사라지고 이전 거를 보여주는 걸 짜야 된다고요. 여기에다가 자 지금 거는 우리가 current frame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 거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거 next frame이라는 걸 만들게요. next frame은 지금 그때 다를 거니까 값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휠의 방향에 따라서 지금보다 작은 값이 next frame이 될 수도 있고
휠의 방향에 따라서 지금보다 다음 이미지가 넥스트 프레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할 수 없어요. 자, 여기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속도를 넣을 건데 속도를 조금씩 점차 줄이는 걸 써야 됩니다. 줄어들도록 해줘야 돼요. 아까 속도는 우리가 뭐로 변수 잡았냐면 velocity라는 거로 잡아놨어요. 이 velocity는 값이 늘어났다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이 velocity의 값이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수 있냐면 얘는 이 값에다가 계속해서 0.9씩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작아질 거라고요. velocity라는 값이 1이면 1에다가 0.9 곱해서 얘를 만들어주고 또이 시퀀스가 작동할 때 줄어든 거에다 또 0.9를 곱해서 또 velocity가 바뀔 거고 애니멀 시퀀스가 작동할 때마다 이 velocity는 조금씩 조금씩 줄어서 종국에는 0과 가까이 되게 할 거라고요. 계속 0.9씩 곱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0은 안될 거예요. 소수점에 소수점에 몇몇몇몇몇몇몇 해서 저게 계속 바뀔 겁니다. 좀 이따가 콘솔에다 찍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위아래로 힐을 올릴 때 내릴 때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벨로시티의 속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고 애니메이트 시퀀스가 작동하면 이 벨로시티의 속도를 조금씩 조금씩 줄일 거라고요. 맨 처음에는 휙 하고 다음 이미지가 빠르게 보이게 하다가 종국에는 얘가 0으로 돼서 멈추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 아까 위에 우리가 휠 어디 갔니? 네. 휠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에 할 일이 뭐냐면 저 벨로시티의 속도를 올려주는 거라고요. 앞으로 올려주는 거와 뒤로 내리는 걸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완료본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휠을 내리고 있어요. 내리면 만약에 지금 100번을 보고 있으면 내린다고 이제 이거 방향은 여러분이 설정을 하실 거예요. 내리는 거를 값을 이런 식으로 늘릴 건지, 내리는 거를 값을 이런 식으로 내릴 건지 설정을 해줘야 되겠다고요. 아래로 내리면 벨로시티의 값을 예를 들어서 위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아래로 내리면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는 걸로 짜겠다라고 한다면 아래로 내리면 이런 식으로 100번을 보여주고 있다가 1번, 2번, 3번으로 보여주는 걸 짜야 된다고요.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다가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요. 아래로 내리면 벨로시티의 값이 기존 벨로시티의 값보다 조금씩 늘어나게 해줘야 되겠대요. 아래로 내린다는 건 이벤트의 델타 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적어 볼까요? If 이벤트의 델타 값이 뭐보다 작으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벨로시티의 값을 지금 열자마자는 벨로시티가 0이에요. 그죠? 0인데 얘를 기존의 0에서 얼마큼씩 더해서 1.5씩 더해서 숫자를 늘려주겠다고요. 됐습니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휠을 위로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벨로시티 기존의 값에서 계속 마이너스 빼겠습니다. 숫자를 얘는 계속해서 올려주는 거고 얘는 숫자를 계속해서 내려줘야 돼요. 얘 벨로시티의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하나는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거라고요. 방향에 따라서. 자, 이거 줄일 수 있죠? 더한 결과값, 뺀 결과값이라고 해서 얘는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velocity는 뭐라고요? plus equal 1.5. 얘는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velocity는 minus equal 1.5라고 줄일 수 있다고요. 됐어요? 자, 일단은 지금 이미지가 바뀌라고는 안 했어요, 아직. 이미지가 바뀌라고는 안 했고 지금 해준 거는 우리가 뭐한 거냐면 이 벨로시티의 값이 늘어났다가 점차적으로 줄기는 했어요. 이 벨로시티의 값이 아래로 내리면 마이너스로 가다가 종국엔 또 얘가 줄어들기에 지금 짰다고요. 콘솔에서 누굴 찍어 볼 거냐면 이 벨로시티를 찍어 보겠다고요.
도대체 우리가 뭘한 건지 지금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겠다고요. 스타트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고 스타트 애니메이션은 타이머가 없을 때만 작동을 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고 있지 않을 때 작동을 하고 있고 타이머에는 셋 인터벌 해서 1초를 30분 나눈 것만큼마다 애니메이트 시퀀스라는 게 작동하고 있고 애니메이트 시퀀스는 벨로시티의 값을 계속해서 줄여주겠대요. 그러면 벨로시티 콘솔에서 찍어보자고요. 함수가 작동하면 뭐 어디에는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휠이 생기면 할일 안에다가 콘솔을 넣어도 될것 같고 얘가 작동을 하면 스타트 애니메이션이 작동을 할 거고 얘가 작동을 하면 애니메이트 시퀀스가 작동을 할 거고 애니메이트 시퀀스가 작동하면 벨로시티 값을 줄여줄 거니까 여기에서 확인해 봅시다. 콘솔 로그 벨로시티를 찍어 볼게요. 벨로시티의 역할이 뭔지 아직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속도라고만 했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할 건지는 뒤에 쓸 겁니다. 콘솔에 찍어 보면 뭘할수 있겠구나 감이 살짝 오실 거예요. 자, 콘솔 찍어 보셨습니까? 브라우저 화면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새로 고침했고요. 콘솔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봐요. 지금 휠을 아래로 내렸어요. 안 멈춰요. 그죠? 왜냐면 지금 안 멈춘다는 건 set 인터벌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set 인터벌이 뭐라고요? 일정 시간마다 이미지 시퀀스가 작동하라고 했다고요. 휠을 한번 내렸는데 절대로 멈추지 않고 있어요, 지금. 확인됐습니까? 아래로 내렸다고요, 휠을. 브라우저는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자, 값이 나오는지 확인되셨습니까? 얘를 멈춰야 되겠다고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하고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보세요. 새로 고침하고 콘솔 다시 한번 볼게요. 분명히 우리가 아래로 내리면 스케이트 다시 한번 볼게요. 아래로 내리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했고요. 아래로 내리면 벨로시티 값을 늘려준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순간 늘어나다가 뭐가 작동을 해서 스타트 애니메이션 작동해서 뭐가 작동해서 애니메이트 시퀀스가 작동을 해서 그 값을 계속해서 0.9를 곱하다가 줄여주고 있다고요. 화면을 다시 한번 해주면 휠을 내렸어요. 마이너스 1이었다가 0 언저리로 갔다가 그 다음엔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자, 저0 언저리 여기 위에 올라갔을 때 0에 거의 근접하면 거의 0이 됐단 얘기거든?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멈춰야 되겠다고요. 이렇게 0에 가까이 되면 멈춰야 되겠어요. 위로 올려볼까요? 새로 고침하고 휠을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올려보면 마이너스였다가 어떻게 됩니까? 0 언저리. 여기에서 마이너스였다가 0 언저리로 오다가 다시 마이너스 9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위로 올리면 우리가 값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존 값에서 계속 빼라고 했거든. 값이 계속 빠지고 있다고요. 얘는 값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가 어느 순간 0 지난 다음에는 값이 뻥튀기 되고 있고요. 자, 중간 이게 0의 0.00001이든 간에 또는 위에서 아까 내려봤을 때는 그걸 찍었구나. 그냥 0.00000 절대로 0은 안 나오지만 마이너스 0에 가깝든 플러스 0에 가깝든 0에 언저리에 오면은 우리가 누굴 멈춰야 된다고? 얘를 멈춰야 된다고. 클리어 인터벌하고 타이머라고 해줘야 되겠다고요. 스타트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작동을 했으니까 뭘 작동하려고 하냐면 스탑 애니메이션도 만들 거예요. 펑션 스탑 애니메이션 해서 저걸 멈춘대요. 멈추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클리어 인터벌 여기에다가 멈추려고 하는 대상의 이름 타이머라는 요 이름이 있죠? 그걸 멈춰야 되겠다고요. 그리고는 타이머의 값을 비워놓을 거예요. 타이머의 값을 그냥 이렇게만 멈추기만 하면 이 타이머에는 아직 얘가 저장돼 있거든. 얘가 아직 저장돼 있으면 요 조건이 참이 안 돼요. 왜? 이게 아니 안에
작동은 안 하고 있지만 타이머라는 변수에는 얘가 저장이 돼 있다고요. 이걸 끝난 다음에는 타이머의 값을 다시 뭐로 바꿔놓냐면 없는 값을 바꿔놔요. 그래야지 이 조건이 다음에 휠을 움직였을 때이 조건이 참여된다고요. 널. 널은 요게 타이머의 값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냥 멈추기만 하면 타이머 안에 이게 저장돼 있다니까요. 다시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실행되는 조건을 뭐라고 했습니까? 타이머의 값이 없으면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없애줘야 되겠다고요, 멈춘다면. 됐습니까? 자, 그럼요. 저 스탑 애니메이션은 언제 작동해야 돼요? 스탑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언제 작동해야 합니까? 아까 벨로시티의 값이 뭐 언저리에 있을 때? 0 언저리에 있을 때. 벨로시티의 값은 아까 우리가 어디서 줄여주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줄여주고 있었어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if문을 작성을 해서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함수 뭐가 작동해야 돼요? stop animation이라는 함수가 작동을 해야겠다고요. 애니메이트 시퀀스 안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애니메이트 시퀀스 안에서 뭐가 이 벨로시티의 값이 아까 보면 휠을 아래로 내릴 때는 양수로 해서 0 언저리에 있었고요. 휠을 위로 올리면 지금 화면처럼 음수로 해서 0 언저리에 있었다고요. 그죠? 그러면 양수든 음수든 0 언저리에 있는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가 멈춰야 된다고요. 자, 여기 조건을 두개 적을 건데 앞에 조건이나 뒤에 조건이나 둘 중에 하나면 이래요. 여기 뭐 적어야 됩니까? 그게 뭐야? 응? 그거 뭐라고 불러요? 짝대기? 버티컬 바 짝대기 두 개가 있다고요. 앞에 조건은 뭐예요? 얘가 이 벨로시티가 이렇게 마이너스 0.00001보다 크거나 언제? 잠깐만. 이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닌데? 둘다 참여해야 되겠는데? 요 마이너스 00001 사이와 어디 사이를 할 거냐면 이거를 앰퍼센드 두 개로 바꿔야 되겠네요. 둘 중에 하나가 참여 아니라 얘가 어디보다 0.00001. 그러니까 벨로시티가 어디 안에 있으면 마이너스 0.00001보다 크고 0.00001보다 작은 구간에 있으면 0 언저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엔드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스탑 애니메이션에서 멈추겠다고요. 됐나요? 자, 그럼 멈추나 봅시다. 지금 상태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면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새로 고침했고요. 아래로 내렸어요. 자, 이제 멈췄네요. 그죠? 0 언저리 0.00000 해서 아까 우리가 만든 구간 안에 들어오면 멈췄다고요. 다시 위로 올려볼게요. 이번엔 마이너스로 가다가 0.00000 해서 우리가 구간 잡은 구간 사이에 들어오면 멈추고 있어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우리가 설정한 가속도 저 벨로시티는 잘 멈추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었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린 저 벨로시티 가지고 뭘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저 벨로시티 가지고 이미지를 지금 100번을 보고 있다면 101번, 102번, 103번을 보고 싶은 거고 이미지를 100번을 보고 있는데 아래로 내렸다라고 한다면 99번, 99번, 98번, 97번 이렇게 되는 코스입니다. 자, 벨로시티의 값은 제대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확인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0일 때, 얘가 0 언저리에서 멈추라는 건 했는데, 0이 아닐 땐 else 써볼게요.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카운트, 요 이제 숫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올리고 내리고 하는 저 숫자를, 여기에서 아까 콘솔에 나오는 요 숫자 가지고, 요 숫자 가지고 뭐할 거냐면 이미지의 앞뒤 이미지가 보이게 할 거라고요. 저거를 써놓고 문자 설명할게요.
기존의 이미지, 아까 카운터가 뭐라고 했냐면 현재 보고 있는 이미지라고 했어요. 그거를 이미지의 개수, 어디 갔니? 이미지의 개수 카피해 올게요. 이미지의 개수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저 카운터가 뭐냐면 지금 0번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요 벨로시티 값을 더해서 다음 이미지를 보게 하고 싶은 거라고요. 카운터가 이미지에 이제 보여질 이미지의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카운터가 보고자 하는 이미지의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0번이라고요. 0번이다가 0에다가 뭘 더해주고 있어요? 저 벨로시티의 값이 아래로 내리면 양수로 나오고 있고 위로 올리면 음수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 벨로시티 이 카운터의 값이 만약에 여기에 개수로 나눈 나머지를 안 써버리면 카운터는 어떻게 될 거냐면 무한정 0에서 192를 넘어가게 됩니다. 192번 넘어가는 건 없는데 192가 넘어갈 거라고요. 위로 올리면 마이너스 0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범위를 아까 벨로시티가 만약에 0이래요. 0에다가 벨로시티가 만약에 아까 9까지 정도 나온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누기 누굽니까? 프레임의 개수 192개예요. 그죠? 자, 0을 192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온전하게 값은 9가 남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얘가 올라가다가 192가 됐대요. 자, 192가 됐으면 얘 192에다가 이제 나누면 요것도 그럼 몇이 남게 되는 거죠? 그대로 192가 남겠죠. 그죠? 넘치지가 않게 될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 카운트가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번에는 카운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잘 모르겠으니까 벨로시티 말고 이번에는 카운트를 찍어 보자고요. 잠깐만. 카운트가 달러 표시가 있었네요. Sorry. 자, 그러면 카운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콘솔 보고 있고요. 아래로 내렸어요. 자, 아래로 내려서 53 언저리를 됐고요. 위로 한번 올려 볼게요. 위로 올리면 카운트는 아래로 내리면 13이 됐다가 지금 저랑은 숫자가 계속 다를 거예요. 더 올려볼게요. 확확 올려봅니다. 계속 올려보면 마이너스 지금 158까지 갔고요. 더 늘려보면 중간쯤 볼게요. 189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이 됐고 양수 좀 볼게요. 양수에서는 카운터가 아래로 내리는 걸 제가 연달아 한 적이 없나? 아래로 내리는 걸 연달아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 191까지 갔다가 다시 1로 가고 있어요. 그죠? 자, 나는 나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카운터의 값은 우리가 슬라이드의 개수가 끝에 가면 이라는 걸 파악할 때 똑같은 문법을 지금 쓰신 거예요. 4개가 갔을 때 4개 안에 다음을 클릭하면 4번이라 인덱스 3번 아니고 4번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0번으로 돌아오게 해줬어야 된다고요. 끝에까지 갔을 때 지금 이 숫자를 보면 이 숫자가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미지의 인덱스 번호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저거를 어디에다가 이미지의 EQ에다 이제 넣어주겠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EQ에다 넣어주려고 봤더니 여기에 소수점이 이렇게 찍히면 안 되는 거예요. 소수점이 아니라 얘가 정수로 해서 들어와야 되겠다고요. 그걸 작성을 해볼게요.
자, 카운터라는 건 지금 보고 있는 거에서 계속 휘를 올리거나 내리고 했을 때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 맥스가 191, 그 밑에가 마이너스는 잠깐 내가 위로 안 올렸지. 이미지 개수 범위 안에서 카운터의 숫자가 바뀌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자, else 다음에다가 저 카운트를 이용을 해서 자, 애니메이트 시퀀스 안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어요. 아까 위에서 뭘 작성을 했냐면 넥스트 프레임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 넥스트 프레임은 이 카운터를 소수점이 있었으니까 그 소수점을 내리겠다고요. 매스를 이용해서 플로어 바닥으로 내리겠다고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자, 그럼 넥스트 프레임에는 이제 정수만 찍히고 있어요. 소수점이 아니라 정수만 찍히고 있고.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 현재 이미지 변수명 이미지스라고 잡았죠? 이미지스의 EQ에 여기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는 사라지고 현재 보고 있는 거의 숫자가 적은 적이 있어요. 위에 변수에서 current frame이라고 해서 0이라고 적은 적이 있다고요. 그렇죠? 얘는 사라지고 hide. 누가 나타나요? 이미지의 EQ를 이용해서 순번을 이용해서 누가 next frame 얘가 여기에 next frame을 변수로 앞에 달러사인 안 썼네. 네, 얘가 show해서 나타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만 하고 보면 움직여서 다음 이미지 이점인지가 보여주다가 멈추기만 하면 무조건 다시 첫 번째로 가 있어요. 왜냐하면 커런트 프레임을 지금 안 바꿔놨거든요. 커런트 프레임은 0번이었는데 이제 사용자가 보고 난 뒤에는 그걸 휠을 올렸든 내렸든 간에 커런트 프레임은 뭐로 바뀌어 있어야 되냐면 사용자가 보고자 했던 넥스트 프레임으로 바뀌어 있어야 합니다. 슬라이드하고 지금 똑같아요. 슬라이드가 이동한 다음에는 현재 슬라이드가 사용자가 보고자 했던 그 슬라이드의 번호로 바뀌어 있는 것처럼 휠을 위아래로 내리면 넥스트 프레임에다가 사용자가 보고 싶어하는 숫자가 쭉 해서 늘어나면서 보이고 있다고요. 지금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저장하고 거의 다짠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볼게요. 요 보이고 안 보이게라는 게 작동을 하니까 maybe 사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자고요. 저장하면 볼까요? 새로 고침했고요. 자, 아래로 내리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리면 됐습니까? 아래 위 해서 영상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자, 콘솔은 이제 카운터가 아니라 누굴 찍어보고 계시냐면 넥스트 프레임을 찍어봐 주세요. 콘솔은 카운터가 아니라 넥스트 프레임을 찍어봐 주세요. 여기에 이제 정수가 여기에 저렇게 소수점이 아니라 정수가 나오는 걸로 한번 볼게요.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봅니다. 아래로 내리면 어떻습니까? 요 순번에 지금 이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보이고 있는 거라고요. 위로 올리면 지금 거에서 하나하나 다시 올려서 보고 있어요.